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코입니다. 저도 이제 뭐 출산을 하고 또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다 흐르다 보니까 확실히 이 탈모에 대해서 저도 이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왜냐면 머리가 워낙 샴푸하고 나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가 이 손상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또 탈모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다의 샴푸로도 유명한 네, A+랩 네, 샴푸와 네, 트리트먼트 제품입니다. 네, 먼저 이 샴푸 먼저 소개를 할 텐데요. 이 샴푸를 네, 써서 이게 머리를 감았을 때 실제로 그 머리카락 빠짐이 74%나 네, 감소했다고 합니다. 살짝만 제가 손에 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향도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은은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좀 꽃향기 그런 게 많이 나서 기분 좋은 그런 샴푸향이 느껴지네요. 두피 유분 감소가 네, 86% 정도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모발 미세먼지 세정 효과는 93%로 네,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피 진정에는 17% 효과가 있었고요. 모발 이 뿌리 볼륨도 14%나 개선되었고 두피 각질 효과는 33%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A+랩 이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놀라운 점이 도포 5초 만에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통은 막 트리트먼트 하고 뭐 빗질해서 수건을 감싸서 뭐 조금 방치를 해두면은 훨씬 잘 스며든다라고 해서 저도 참 이 방법 저 방법 많이 써봤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그렇게 길게 뭐 기다리지 않아도 5초면 즉각 이 도포 후에 5초면 즉각 이렇게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발 엉킴이 36%나 네, 개선되고요. 모발 윤기도 네, 36%나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 번만 사용해도 이 모발과 두피에 영양이 또 가득 차오른다고 합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이용해서 머리를 이제 감아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샴푸를 썼을 때 이 두피 쪽에 그 좀 개운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극적인 그런 느낌은 정말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모발이 건강한 모발이 아니기 때문에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잘못 사용하면 정말 이렇게 정말 깃털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오늘 이 샴푸와 트리트먼트 썼더니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모발에 어떤 탄력도 느껴져서 이 펌한 부분에서 좀 탄력도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꾸준히 써야겠다 이런 거를 오늘 절실히 저도 느꼈습니다. 탈모나 또 이 손상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A+랩 샴푸와 트리트먼트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거리는 모발 유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